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제20강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부득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서로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지 몽미한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기 선언 중에 두 번째 선언, 제2선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502여의 이 이적은 갈릴리 지역에서 그 이적을 일으키셨죠. 자, 하지만 그 이적의 결과로 이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는 발을 들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유대에 있어서 이 명절은 어김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이 명절을 지키려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제 유대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비밀리에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이 너무너무 파격적이었고 너무너무 참 충격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론이 생기고 부정론이 생기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메시지가 전가가 되니까 사람들끼리 막 이 말이 옳다 그러다 하면서 서로 정론이 생기고 자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서 갈릴리 출신이라면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다 해서 요한복음 7장 52절에 봐보면 그를 선지자로서도 인정하지를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죠. 자, 이제 8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 뜬금없이 8장으로 넘어가면 뜬금없이 바로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오죠. 자,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오죠. 자, 이 가늠한 여인 이 사건은 이게 이 과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얘기가 나오고 어떤 사본에는 이 얘기가 나오지를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 간에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은 이것을 정경으로 봐야 되냐, 이것이 넣어주는 것이 맞냐, 안 넣어주는 것이 맞냐, 라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사건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바로 빛을 몰라서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 살았던 이 가늠한 여인의 삶 또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이란 걸 가지고 사람들을 어둠 속에 몰아넣고 자신들도 어둠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현장을 고발한 것이 바로 이 8장 초기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이에요. 이제 이 8장이 끝나고 나면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도 9장 5절에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바로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날 때부터 된 소경자제가 빛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눈은 물론이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사건이 이제 9장에 등장이 되어지죠. 자, 바로 이
이 가늠한 여인, 그 다음에 이 날때부터 속에 이 사건을 통해서 빛이 없는 자의 삶은 바로 가늠한 여인의 삶을 상징이 되어지고,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빛을 만나게 되면 날때부터 소경이 눈을 떠서 천지 광물을 바라보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가 9장에 등장이 되어짐으로써 이 빛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어떤 의미임을 우리한테 밝히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 세상의 빛의 의미와 빛은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상징이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세상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세상이라는 이 단어에 헬라어에 크게 세 가지 단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코스모스. 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 바로 이 장소적인 의미, 이 공간적인 의미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처, 사람이 거하는 곳, 사람의 초점을 맞춘 곳이 바로 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로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다른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온.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의 세상, 시간적인 의미의 세상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이 세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아이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의 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헬라어고, 자, 이 성경 전체로 특히 이 요한복음에 이 흐르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공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공간과 사람이 사는 시간,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어떤 그 거처, 이 모든 걸 다 일컬어서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걸 다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누가 있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마귀를 일컬어서 세상 임금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원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또 이 요한일서에 봐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어떤 데는 세상을 사랑했다고 나오고 어떤 데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은 뭐고 저 세상은 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양측 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몽매한 우리 인간들이 사는 곳을,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지혜, 인간들의 부산물, 바로 마귀가 임금으로 있는 마귀의 모든 문화가 바로 이 세상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사랑치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빛이란 것은 뭔가?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자, 성경은 이 어둠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바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이제는 어둠의 권세 너희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바로 어둠의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비쳤으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둠이 곧 세상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죠.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할 때도 이 허감 자체가 바로 이 어둠을 말하는 것이고 이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로 이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받아서 어둠에 빛이 빛이 돼 세상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빛이었고 거기서 말하는 어둠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인간들이 사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둠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봐보면 어둠 속에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허감이에 빛이 있으라라고 외쳤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줬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구약 성경 이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빛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봐보면 모세를 부를 때 이 모세를 이 호렙산에 부를 때 그 발 밑에 그 가시던 불 밑에 타던 그 불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었고 바로 출애굽기 19장 8절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임재했을 때 그 나타난 현장도 불로 빛으로 표현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고 밤에 그 어둠을 밝히던 그 불기둥도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었죠. 그지 외에 우리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했을 때 그 현상 자, 이 모든 현상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제 10편 27편 1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가 빛이다. 자, 이제는 단순히 상징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일컬어서 바로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편 119편 105절에 봐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주님의 법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바로 등불이고 바로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사야 60장 19장 20절에 봐보면 바로 여호와 그분이 바로 빛이다 바로 여호와 그분께서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확히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영영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다 영원한 빛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길을 밝히는 빛이요 어둠을 바는 빛이요 등불로 묘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었고 그분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분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자기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요한복음 8장은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해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 8장을 이해하실 그들랑 신학적인 얘기가 오히려 방해가 돼요. 신학적인 상식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요한복음 8장을 반복해서 읽고 읽고 또 읽고, 특히 이 요한복음 전체를 읽고 읽고 또 읽으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감이 올라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요. 자, 그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을 밝히는 그런 빛이셨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빛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빛은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빛이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특히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생명을, 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이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생명 바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사람들에게 비춰질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미 서두에서 이 빛의 정의를 내려놓고 이제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제일 먼저 걸고리를 걸고 이제 이의를 제기한 게, 자, 내가 너를 위해 증거하니 참되지 않다. 자,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는데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못 되지 않느냐? 남이 너를 증거해야지 네가 너를 증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답은,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참된 것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오는 것을 알고 내가 또 나중에 어디로 간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내 증거는 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로 얘기를 거짓고 올라가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증거하는 이가 둘이가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식이 어떤 그 논란이 생길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런 법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풍습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었어야 돼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는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상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궁금증을 아버지라는 존재로 얘기를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을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게 될 것이요,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나의 가는 곳,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저 천국,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내가 비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나는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천국 가는 진리가 되고 천국 갈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을 밝히는 빛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하면, 자,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셨느라, 너희가 만일 그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로 죽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오지 못하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8장에 세 가지, 아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세 가지 질문이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아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하면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게끔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자,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한테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했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자, 여기서 말한 이 처음이라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란 단어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할 때 그 태초에 이 아르케라는 헬라어를 단어를 썼다고 했죠. 바로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이란 말은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 태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계시해 오셨다고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했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계시해 왔습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계시해 왔습니다. 자, 태초부터 계시해 왔던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고 왔고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구약 성경에 모든 일이 있게 한 바로 처음부터 자신을 계시왔던 그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에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면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자,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를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지금 아버지에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는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바로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53절로 넘어가면 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제 백성들이 다시금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는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또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일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자꾸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의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응?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대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선재성, 예수님의 선재성에 관해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를 누구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관계 있는 분이고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임을 예수님께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나요? 알아듣질 못합니다. 제가 15절을 소개합니다.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자, 이 15절이 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You judge by human standard. 자, 다시 말해서 육체로 판단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You judge, 너는 판단한다. 뭘로? By human standard,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표준, 인간적인 상식, human standard, 인간적인 상식으로 너희는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사람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사람은 인간적인 표준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과학, 상식,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과학. 많은 이 사람들이 요즘 조금 배웠답시고 세상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과학으로, 또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답은 3차원에 통용되는 과학, 그것도 3차원에 통용되는 것이야. 과학 이거 4차원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의 법칙은 전혀 4차원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 그건 오로지 3차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3차원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3차원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3차원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지.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알고 깨닫고 배우는 3차원 안에만 통하는 과학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인간적인 휴먼 스탠다드, 인간적인 상식으로 예수님을 저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세상의 상식, 세상의 과학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 그런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적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신학들조차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은 지금은 불가능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런 초대교회 때는 한시적으로 나타났고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서 라고 세상 상식, 세상 과학의 편을 들여서 세상 과학의 식으로 하나님의 신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선제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43절에 너희가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 이로다. 너희가 어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다.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왜? 세상의 귀를 갖고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 시작할 때 첫 구절부터 영대 영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영의 눈과 귀를 오픈해야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너희에게는 허락되니 저희에게는 악이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희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영의 눈과 귀를 열지 않냐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했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강단 설교는요, 안전자라 이거면 세상의 귀를 닫으십시오. 세상의 눈을 닫으십시오.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하게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영의 귀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이고 세상의 과학적인 말씀을 들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영의 메시지로 내 눈과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예배에 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설교하는 자나 설교 듣는 자나 조여 영의 메시지가 되고 영의 눈과 귀가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칵칵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표 기도자는 이 문제로 세상의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주관하사 세상의 귀로 들리지 않게끔 주여 도와주시자라고 대표 기도자는 그렇게 기도하죠. 아직까지 그렇게 대표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렇게 대표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세상의 휴먼 스탠다드로 판단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얘기와 똑같아요. 세상 경쟁과 세상 종교와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 누구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요. 우리가 경성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임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제가 이사야 41장 4절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아까 나는 처음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나는 처음부터 말해 온 자니라고 하는데 이사야 41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 여호와는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나 여호와는 태초에도 나고, 자, 이 태초에 예? 하나님의 태초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나중에 이 있을 자가 누구예요? 응? 나중에 시절에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중에 있을 자예요. 그가 곧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가 곧 그고 나중에 있을 자가 곧 그고 그가 곧 여호와고 이분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럼 처음부터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응?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 나 여호와는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거니라. 내가 곧 거니라.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아주 명쾌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27절에 이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함이라라. 자,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 자, 아까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자,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래요. 근데 어째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자, 요한복음 12장 44절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2장 44절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외치고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브리스 1장 1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세요. 아니, 그분이 아버지시라고? 지금 당신 정신 있어? 당신 삼일체 공부했어? 아버지와 아들을 지금 동일시하는 거야? 당신 단신론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할 거란 것까지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는 한, 그렇게 그 의접다는 삼일체론, 세상의 3차원에 통용되는 시각으로 정립된 삼일체론 갖고 요한복음을 읽는 한, 절대로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삼일체론은 그런 세상 3차원 안에 통용되는 삼일체론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의 과학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어 써서 설명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세상의 그 규칙 안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로 신학을 판단해. 그걸로 하나님 NO!
그게 바로 휴먼 스탠다드에 불과해. 그게 인간적인 휴먼 스탠다드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판단하겠다고요. 그걸로 저지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들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는 기묘자요, 묘사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일컬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을 일컬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당연히 밑각이 구분이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삼위일체의 신비는 윗견이 구분이 되고 서로 달랐지만 이분은 일체예요. 아버지라 해도 상관이 없고 아들이라고 상관이 없고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3차원의 지배를 공갈받는 사람들한테 이해 가능한 용어로 아버지라 아들은 영어를 뿌리지 하나는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예 아버지 아들 그 자체가 제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개념으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신학도 오늘날도 그렇게 이 요한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한 요한복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높아심에 얘기합니다. 저 다 잘합니다. 삼일체의 역사, 삼일체 뭐 어떻게 주장하면 인단이고 어떻게 되게 다 압니다. 그걸 아주 그냥 아주 머리가 깨지도록 공부했습니다. 그거. 그러나 그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금 정립해야 되고 다시금 좀 더 영의 시각으로 삼일체론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다 하면 둘이고 둘에서 하나 빼면 일이고 그런 식으로 시계 삼일체론 갖고는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바로 제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더 생명을 바뀌어주는 그런 의미의 빛이심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봐보면 자, 아주 유명한 구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씀도 바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 바로 자유케 하는 진리.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심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은 이런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빛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늠하면서 가늠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소경은 비록 세상은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진리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육체적인 눈도 떴고 영의 눈도 떠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젠 진리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 살이 자체가 암흑이고 어둠이잖아요. 여기서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게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크나큰 소망인지 몰라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선언을 이해치 못하고 돌로 치려 하는 결과. 자, 정말로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빛이심을 말씀하셨고 우리 인류가 생명을 얻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런 역할하는 빛이심을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43절에서 얘기를 했고 아까 15절에서는 이 세상에 통용되는 3차원의 인간적인 상식 표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은 수백 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8장을 수백 번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이해될 때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지 금방 캐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이 말에 이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게 되어지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게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태도로 일관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편적이고 어느 특정 신학의 시각에 얽매해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의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속에 나와 아버지가 동등한 모습임을 얘기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시대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이방인 인식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그들의 눈과 귀는 닫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 이방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영의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에서 예수를 깨닫는다면 이거야말로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요한복음 나는 빛이다. 이 생명을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고 이 선을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빛이신 그분을 우리 가슴 속에 받아들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신 이 선언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영이요 생명이 되는 선언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밝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반드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였고 세상의 판단 기준 세상의 표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책망받았사오니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